작업 증명은 블록체인상의 대표적 알고리즘입니다. 목표값 이하의 해시를 찾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해당 작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말하는데요. POW 과정은 보통 마이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암호화폐 2대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POW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계열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시아코인 등도 POW의 대표 암호화폐며 익명성을 보장받는 다크코인 계열인 모네로, 지캐시 등도 POW 방식입니다. POW 개념은 지난 1993년 신시아 더크와 모니 나누어가 처음으로 고안했습니다. 이후 마커스 제이콥슨과 아리 주에스가 1999년 Proof of Work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앞서 1997년 아담 벡이 개발한 해시 캐시가 POW를 적용한 사례이지만 큰 성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해시 캐시는 대량 발송의 스팸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암호화폐입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우표 대신 해시 캐시를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스팸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기 위해선 해시 캐시를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 큰 부담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 스팸 메일 발송을 포기하게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